안녕하세요. 해그린팀입니다. 얼렁뚱땅 부작을 하나 해놓고요. 아필리엄 고아를 떼서 부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고정시킨다고 이렇게 해두었는데 아쉬워서 꽃은 다 떼주고 하나를 두었는데 얘도 떼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던 신화를 좀 망가뜨려 먹었거든요. 네, 파메리는 어저께 다육 언니가 조금 가져가시고 하려고 했는데 와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분주하는데 제가 대명속곡도 힘들게 해보았는데 이 아이처럼 힘든 아이는 처음 봐요. 순간 이쁘다기보다 얘가 싫어졌었어요. 순간 어저께 몇 시간을 담궈놨다 하고요. 오늘 아침에 와서 또 씻어놓고 지금 오던 일을 끝내고 지금 여기를 다시 정리하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현재 명왕속곡이에요. 명왕속곡인데 지금 이 고아를 하나를 떼놨거든요. 이게 저게 원래 있었던 제 거를 이렇게 분주를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분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고아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고아가 이 보세요. 여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뭐라 그래야 돼요? 이 껍질을 껍질을 뚫고 이 안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렸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먼저 여기를 먼저 여기가 이게 덮어져 있어야 돼. 이걸 먼저 제거하고 아니 뿌리가 이렇게 손대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 껍질 안에 들어가서 이게 탁 쌓여 있어서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얘들은 잎은 탈락시킬 거니까 한 장 정도는 떼어줘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고아를 뭐 1cm 이상 이렇게 되면 떼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이 아이가 스스로 분리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딱 잡고 비틀듯이 동그랗게 이렇게 비틀어서 한 바퀴만 이렇게 비틀어서 아니면 이 아이가 다른 표피들이 좀 이제 피부가 다른 표피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찢어져요. 네,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다가 루톤을 조금만 바를게요. 일명 식물 마데카솔이라는 루톤을 조금 발라서 네. 그것도 또 조금 따르려고 하니까 잘 안 나오네요. 물론 이제 뭐 그냥 웬만하면은 이 아이들은 두면은 상처가 안 물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있으니까 조금 발라주는 거예요. 혹여나 이렇게 저기 할까봐 요 루톤인데 손에다 조금 따랐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있어서 같이 해주려고 고아가 있는 거를 축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아이를 따로 심는 방법이 있고요. 이 아이하고 같이 합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크는 거는 같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이 여러 개가 있다가 보니까 제가 분을 이렇게 되어 심었던 아이예요. 근데 요거를 살짝만 수태를 살짝만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같이 아니면 이거를 할 때 수태를 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따로 여기 보세요. 예, 밑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무조건 이렇게 다물어도 되는데 밑에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다물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수태는 불려놓는데 아무리 조심을 해도 수태는 이렇게 어지러워져서 이게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다가 보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긴 해도 그러니까 집에서도 맨날 아저씨가 수태 그거 입으로 후후 불어요. 일어나면 후후 불어요. 근데 일단 신랑에게 폐활량 증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데다 이렇게 같이 합식해 주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대로 넣어줄게요. 다른 분을 하나 만드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주고 합식을 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 아이가 이제 저기 하니까 봄신화든 가을신화든 나오겠지만 합식을 해서 주고요. 이 아이를
또 더 크면 그 어차피 분주가 되어 있으니까 썩어져 있으니까 그때 다른 화분을 하나 만들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이가 분이 좀 토분이 좀 작은 듯한 느낌도 있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은 열심히 포장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걸 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떼서 치워야 될 것 같아서, 예. 계속 하나를 떼놓고 이 아이가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아시죠? 지주를 좋아하는 거. 이렇게 따로 심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과를 떼면 따로 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냥 우리도 모르게 하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합식해줘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주를 이렇게 해서 좀 세워줄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단단하게 심기 위해서 뿌리를 넣어서 해주면 기저부를 막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고아나 이런 데서 또 신화가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새싹이 나오는 이 기저부를 막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수태로 이렇게 어느 순간 이 단단함을,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됐고요. 명한꽃이, 아이고, 향은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오, 하리시를 응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향이 비슷비슷 하다가 보니까 막 일에 바빠서 향을 맡고 이러지는 않고 무조건 막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제가 일요일인데 나와가지고 분갈이를, 저 파멜이 해체한다고 너무 힘들었고요. 분갈이를 한 다섯 개인가 해놓고 갔고요. 그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데, 요새 제가 분갈이 그 영상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빠서 그래요. 그래서 명황석국은 이렇게 해서 해두어 봤고요. 네. 현재 경홍이 이게 만원이에요. 로드게시는 다 나갔고요. 경홍이 만원이고요. 만원짜리가 둘, 넷, 여섯, 일곱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영맨 오렌지예요. 영맨 오렌지 요거는 18,000원이에요. 그냥 제가 너무 예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 어머, 이 철에 카툴리아가 이렇게 싱싱하게 나와 있어? 라고 해서 영맨 오렌지라는 걸 제가 들고 왔어요. 네, 영맨 오렌지. 얘는 18,000원이고요. 얘는 크다고 2만원인데, 예, 이게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금능변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쁘다고 막 여섯 개 가져온 거예요. 요게 만원이에요. 요게 만원. 여섯 개인가 나가서 다 막았고요. 이게 두 개 남았어요. 요거 파피오는요, 두 개 있어요. 2만원이에요. 피고 있어요. 빨리 가져가세요. 이제 강매합니다, 해그린. 폈어요. 이거 이쁘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요거, 나도 풍란 이렇게 커요. 요거 2만원이에요. 요거 두 개 있어요. 아니, 제가 막 그거에서 가져왔다니까요. 두 개예요, 두 개. 그리고 이제 안 가져오려고. 예뻐도. 요거는 15,000원이에요. 쌍대인데 조금 작아요. 예. 두 개 있어요, 두 개. 그 다음에 리카스테는 두 개가 남아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저거는 정리를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예. 집에 1월성도 피었는데요. 1월성이 피면서, 원래 1월성이, 흰색이 있고 약간 분홍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꽃이 안 폈을 때는 좀 무작위로 오는 랜덤이라 그러죠? 왔는데, 아침에 꽃을 보니까 같은 화분 안에서 또 분홍색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무명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떼어놓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랬는데, 그것도 촬영해서 올릴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은 또 출근을 1시간 반 정도 일찍 왔거든요. 이야기 좀 이렇게 있어서. 예, 지금 이 아이는 향기호저 브라부스타고요. 향기호저 브라부스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호접은 향기가 안 난다, 원종은 향기가 나고, 그런데 원종이 아닌 이 아이들이 향기가 나서 유명했던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11,000원이에요. 근데
블랙잭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구를 하는 이유는 블랙잭도 11,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세요. 두가 하나 둘 셋 네 개. 근데 어쩌다 우리가 보면 고아도 있을 수 있고 어쩌다 보면 이렇게 머리 달린 거 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원래 그래요. 제가 하이그로칠러스라는 아이를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어쨌든 하이그로칠러스라는 품종이 있었지만 호접란으로 이렇게 속해져 있었어요. 속해졌어요. 그 나도풍란도 그렇고. 그런데 축을 주는 아이가 자축을 주는 아이가 하이그로스. 그 다음에 나도풍란 중에 저 웅각 있는 거 아시죠? 웅각.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런 자체가 신기한 것도 있지만 나름 욕심? 뭐 그런 거? 왜? 아우 얘 만들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호접은 하나 잘못돼서 죽으면 그만인데 이런 생각들에 굉장히 얘가 센세이션하게 다가왔어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이 아이를 제가 이렇게 미래화에 대한 이제 1년 전에 했을 때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런 식으로 자축을 주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지금 블랙잭을 그 아는 분에게 선물을 하나고 제가 두 개를 사고 또 이제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실장님이 이제 친구인데 고마워라 이러더라고요. 이따 아이가 아니야 이거는 없어 그러니까 또 나온다 하면서 아니야 이런 건 안 나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몇 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도 그만해라 두 개 있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는 조금 꽃은 못 피웠는데 내 촉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는 다 죽고 하나만 남아서 지금 반소경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걔가 자축을 줄 거예요. 그래서 꽃이 거의 원종에 가까워요. 꽃이 핀 거를 보내버렸어요. 어머 이거 이 꽃대는 어디서 떨어졌을까? 어머나 어떡해. 그래서 한 분은 저는 1년 전부터 계속 나가고 다른 구독자님이 해그르님 블랙잭 좀 찾아봐 블랙잭 좀 찾아봐 이래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방송 중에 한 분이 구독자님이 아 블랙 호접란이 블랙잭이 맞네요 라고 문자가 오면서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단경성 맞죠? 그러니까 맞대요. 근데 이 블랙잭은 복경성이면서 꽃이 이렇습니다 하고 제가 요거 세 개를 보내드리기 전에 찍어놓은 사진을 보내주니까 당장 두 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걸 찾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대전에 있는 구독자님은 제가 다른 데 통화한다고 전화를 안 받대요. 밤새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아니 왜요? 이랬더니 이거를 3년을 찾아 헤매셨대요. 블랙잭을. 저는 1년 찾아 헤맸거든요. 구독자님이 제발 그거 좀 있는가 해그리님 가봐 해서 미래와야 단지를 거의 진짜 조금 과장하면은 매일 가다시피 제가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영상을 잘 안 올리는데 어저께도 가고 그저께도 갔었어요. 그런데 이 블랙잭이 그런 아이예요. 복경성이고 거의 잎이 이렇게 탄탄하면서 원종에 가깝고 꽃도 예뻐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가다가 보면은 제가 또 이런 걸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촉이 다섯 개가 돼요. 다섯 개가 되고 저기에서 지금 꽃대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거는 보면은 잘라보면 여기는 거의 지금 뭐라 그래야 돼요? 분촉이 됐다고 그래야 돼요. 이게 길이 나면서 붙어 있다가 요거를 풀어보면 이 아이는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떼는 게 아니고 뿌리에서 완전히 독립이 되고 떼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을 떼서 심어서 다시 쉽게 말하면 번식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한테 물건을 안 주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달라. 우린 손질할 시간이 없다. 아니, 손질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저희 구독자님들은 정말로 이런 걸 잘 하신다. 아니 물론 더 새 장품 더 좋은 걸 가지고 싶지만 이 특이성에 대해서 지금 그 물건이 이 블랙잭이라는 게 3, 400개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3, 400개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벌써 100개 정도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하고 나니까 다음에 아이들은 정말 이제 이게 얘들은 계속 보세요. 이렇게 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일부러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된 아이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아무리 희귀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한 촉인 아이들. 근데 이런 아이들이 계속 자촉을 주어요. 호접란이. 그래서 제가 그 특이성 그다음에 꽃을 보면 거의 원종에 가깝고 보세요. 이 아이가 여기에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뿌리가 위에서 이미 다 생성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거든요. 저기 이 아이는 지금 벌써 벗어서 그래 작아도 저기 하나 여기 밑에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태가 너무 앉아서 털고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제 자주 소통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요거 이랬으니까 오해받지 말고 하세요. 이러면서 아니면 이게 싫으시면 제가 안 보낼게요. 그럼 아니 해그리님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나이스 홀리데이라는 막 거기에 6,500원 나와 있었던 호접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좋잖아요. 근데 이게 태국에서 왔는데 이 카틀레아가 적응을 못 하더래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내놔봤었다. 근데 꽃은 너무 이쁘더라 하면서 저도 너무 이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고요. 이게 한 포트가 15,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일단 두 개를 가져와서 한 분이 이걸 찾아서 보내드렸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들, 이 아이는 아닌데 이렇게 있어서 누구라도 이렇게 방송하면 다 드려야 되나. 근데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는 거죠. 소통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심으면 지금 보세요. 꽃대가 나왔는데 그렇게 자축을 주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별되어서 이 아이들이 나가고 나면 나머지 것은 제가 조금 더 싸게 해달라고 해볼 생각인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공부를 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블랙잭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는 개인적으로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인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보시고 이제 제가 뭐 소통도 많이 하다 받아보시고 안 좋으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주문해 주시고 이 아이를 해드리니 하는 이유는 자축을 준다. 이게 미니예요, 미니 여러분들. 미니이고 그 다음에 꽃은 거의 원종에 가깝다. 이렇게 느낌이 아 원종이야 이거 이럴 정도로 이렇게 예뻤어요. 근데 그 핀 것을 한 언니가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밤새 잠을 못 잤대. 3년을 찾았는데 그걸 해그린이 딴 데 줄까 봐.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꽃이 핀 거는 없어요. 그치만 그거 사진 찍어놓은 건 있으니까 제가 같이 올려볼게요. 네네네. 그리고 이 아이는 또 가람에 갔다가 트리스톡삼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복년은 아니에요. 근데 제 거는 되게 얇은데 대봉도 한번 보세요. 엄청 굵고 예뻐요. TH로 나가니까 크리스톡삼이라고도 해요. 근데 제가 TH는 트릭스톡삼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하다가 보면 발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꽃이 이게 맺혀 있어요. 예. 이게 대명속꽃처럼 여기 마디마디에서 초기 꽃이 나와요. 한번 졌던 자리에서도 또 나오고 제가 집에 있는 게 그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벌부가 굵지는 않아요. 제가 복륜 트리스 톡삼이 하나 있고 예, 작년에 이렇게 신화가 나오던 톡삼이 있는데 거기 꽃이 폈던 요 마디마디에서도 또 꽃을 피울 수 있는 아이가 이 아이예요. 보세요. 여기 꽃이 피었던 자리예요. 대명사꽃처럼 약간 느낌이 그래요. 이 아이는 어제 또 쓸데없이 두 개가 있길래 저 너무 예뻐서 두 개 다 가져간다니까 언니가 하나만 가져가라고 해서 이거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것도 10만원입니다. 10만원. 네. 그래서 지금 물도 못 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파피오페들럼 한번 제가 일전에 파빌리오를 파피오라고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그 자막에는 적었는데 집에 있는 파빌리오가 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은 파피오 페들럼이고요. 파피오 페들럼 아르마니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작은 거는 더 이렇게 조금 저도 이제 뭐 다른 데서 15,000원 더 작은 것도 15,000원씩 사왔거든요. 근데 이게 저 좋은 애들은 다 나갔고요. 2만원이었는데 이게 15,000원 두 개 남아있고요. 보세요. 오 이거 아담컴하고 포켓너버 교부한 이원 아이잖아. 이원에서 온 아이인데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못 봐주고 있어요. 이게 엄마야 이게 이제 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덴드로비움 다이아몬드잖아요. 근데 꽃이 졌던 아이인데 뭉근히 뭐가 하나 나오더니 폈어요. 하하 저 밑에 있어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까. 그래서 꽃잎을 한 번씩 이렇게 들면 해그리는 왜 꽃을 괴롭힌대 이러신대요. 보여드리려고 괴롭혀왔습니다.
네, 이거는 노빌 3에. 예, 요거는 토분까지에서 3만원이고요. 예. 요 보세요. 이거 파비오 페달로인데 얘가 조금 하야, 더 많이 하얘요. 요 아이도 그렇고요. 요 아이는 제 거예요. 요것도 제 거예요. 황금오징어는 이게 꽃이 작아서 제가 보려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조금 비싼데 가격 얘기 안 하는 건안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꽃송이가 하나가 폈는데 또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얀 테두리가 있던 거는 다육언니가 저거 나 주면 안 되겠니? 언니 왜안 돼요? 저 팔려고 가져온 거잖아요. 같이 사왔잖아요. 가져가세요. 그래서 가져가시고요. 네네네. 이거는 포모사 종류 같고요. 러브러브리치고요. 네. 이렇습니다. 아, 모닝글리리가 얼마냐고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건 이거는 제가 2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3만 원 달라는 걸안 좋아, 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2만 원을 구입을 했고요. 제가 수태나 이렇게 해서 분갈을 했고요. 예. 요거는 지금 꽃이 저가고요. 이 아이와 이 아이는 분주가 되어 있고요. 내년에 새촉이 나오겠지만, 올 봄에 뭐더 새촉이 나오겠지만, 그런 상태인 걸 알고 가져가시라는 거. 서로 좋자고 공부를 하는데 마음 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블랙잭을 뗐는 거를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새촉이에요, 얘도. 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는 게 뭐냐면 밑에는 어차피 뿌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위에는 지금 나오기 때문에, 네. 요 아이는 고아에서 떼서 제가 부작을 하려다가 못 붙이고 우선 물에다가, 영양제 해가지고 지금 해 놓았습니다. 파피오 이 아이도 이 아이 이름이 파피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아또 제가 이름표가 어디 갔나요? 저는 이원에서 구매했던 아이고요. 요새 파피오가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큰일 났어요. 노빌 복륜 꽃이 다 졌고요. 네, 요 아이는 덴드로비움 마크로필름 벌브필름 아니고요. 덴드로비움 마크로필름입니다. 네, 분주에서 막 이렇게 판매했고요. 또 저는 구매를 또 다시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은, 예. 모닐리폼이 계속, 그러니까, 그, 덴드로비움 모닐리폼이라고 하죠. 들어온 아이들은, 네. 일광전이라는 아이고, 부사화인데 계속 여기다 이렇게 다 모으고 있고요. 저 뒤에 황제가 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아이는 명보라는 아이고요. 향이 정말 좋아요. 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hucky 하나,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 네 개예요. 자, 위에서 보면 여기 네개 하나, 둘, 셋, 이쪽에 네 개죠. 이게 블랙잭이에요. 작년에 제가 샀었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샵에 있으면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한 촉이 남아서 살아있어요. 보통의 호주머니들은 죽으면 죽고, 살면 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1년을 찾아 헤맸는데, 대전에 언니는, 막 밤, 제가 전화 안 받으니까 밤 늦게까지 전화하셨는 거예요. 이거를 3년을 찾아 헤매셨대요. 보이시죠? 3개, 4개. 제일 큰 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보통 이런 게 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우연히 어떻게 이제 생긴 거고요. 이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촉을 내주는 아이가 지금 제가 일부러 떼고, 떼지는 않았거든요. 자촉을 내주는 호접란이에요. 그러니까 군생 호접란, 예. 블랙잭. 그, 군생 호접란 체리도 있죠. 그거는 뭐 도리투스나 이런 아이들하고 도리티스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도리티스라는 아이하고 호접란하고 교배를 해서 나왔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 블랙잭이 꽃도 온종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같이 보이시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거든요. 여기.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그 촉이 네 개에서 다 죽고 요거만 남았어요. 아직 꽃은 안 주네요. 각각 촉에서 꽃을 다 주거든요.